이제 기토를 해보자고. 기토는 이렇게 쑥 들어가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사유축, 밖으로 나가는 거는 해묘미. 기토의 본성은 짱 박는 거야, 짱 박는 거. 속으로 짱 박아야 돼.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사, 기유, 기축을 보면, 아, 얘는 뭔가 가치 있는 것들만 속으로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 뭐 어떤 것만? 가치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걔리 아무거나 취할 것 같아도 안 그래. 가방은 제때 크고 뭐 엄청 속에 막뭐 이상한 것들 막 담아 있을 것 같아도 나름대로 쓸만한 것만 속에 쫙 짱박아 갖고 다닐 거야. 그렇게 믿자고. 그러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자는 거지. 왜냐면 기사, 기유, 기축은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 시종자를 저장하다야. 아무거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시종자라는 가장 가치 있는 거를 기토에 저장하려고 하는 게 기사, 기유, 기축이라는 거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기토가 생각외로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담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 뭔가 핵심만, 중요한 것만, 돈 되는 것만, 가치 있는 것만. 그러니까 기사, 기유, 기축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뚝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자라면 기유 이러면 이제 문제지. 이게 기사, 기유, 기축의 여성의 경우라면 농사가 잘안 돼. 남자 농사가 안 돼. 뭔 농사가 되겠어? 얘는 지금 속에 있는 그 시종자를 품으려고 하지, 갑목을 기를 의지가 전혀 없거든. 그게 뭔 말이지? 남자 기를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남자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물론, 결혼해서 새끼를 친다고 그러면 환장할 거 아니라고. 왜 환장하지? 시종자잖아. 지의 시종자를 지키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하겠지. 그런데 갑목 남편을 기르려고 하겠냐고. 유일하게 기축은 기르려고 하겠네. 기축은 갑목의 터전이 돼주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글자는 남자 농사가 안 되는 간지들이지. 기본적으로 남자 농사가 안 되는 간지들이야. 기사, 기유, 기축은. 왜냐면 갑을 기를 수가 없잖아. 사유축이 갑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 뭐 마치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응?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이 저는 기가 이제 그 축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오면은 막 그걸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또 문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축 때는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가 또 받아들이고 그렇지. 기르려고 하는 마인드가 생긴 거야, 축토에서, 기축으로. 근데 그전에는 기를 마음이 없어. 신유, 계사에서 뭘 길러? 싹둑 잘라내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싸나운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축이 되니까 싸나운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싸나워? 파이터? 그렇지만,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치자고. 지금 귀엽게 싸놨다고 해줄게. 굉장히 사나운. 아우, 무서워라. 그러니까. 오늘 본 거. 저는 해밋스님. 해밋. 아니, 저는 좀 스타일을 한동훈을 좀 따라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동훈은 또 안경 보는 거야. 이거 녹음 꺼야 되겠다. 녹음할 수가 없다, 이거. 잘못하니까 전체가 다 망가지겠는데? 젠틀하게. 저는 다 올게요. 뭐 안 걸어도 돼. 축에서 기르려고 하는 게 인으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제는 축토에서 사유축에 그걸 마감했고, 축중 신금이 유자파를 통해서, 축중 계수를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잖아.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지? 축 인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 인중 간목이 있잖아. 그건 기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사, 기육과 기축의 의미는 틀리는데 지금은 그냥 기가 사유축 삼합하고 붙을 때 어떤 느낌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간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당연히 기축은 많이 틀리지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기억할 거는 기사, 기후, 기축은 물질 지향적이라는 거야. 그것도 핵심 가치들만 속에 짱 박으려는 재주들이 있는 거야. 그들은 그냥 깔끔은 하겠지, 그치? 산만하게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지가 딱 필요한 것만 그냥 딱 해가지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나덜나덜 이건 아니거든. 근데 기 해묘면은 좀 틀리지. 기 사유축하고 해묘미라는 놈들이 계속 까불까불 불안정하고 성장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머리를 자꾸 내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속에 거기에 기토가 뚜껑 위로 한 저기 위로 올라갔다고 쳐봐. 느낌 별로잖아, 그지? 기토는 속에 감추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는 애인데 기해, 기묘, 기미에서는 막 자꾸 위로 막 들썩들썩 성장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 그렇지만 해묘미에게 기토는 뭘 제공하는 거지? 일정한 터전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신기한 게 수강생 4분이잖아요. 4분 다 해묘미예요. 아. 그리고 물어보면 해묘미가 엄청 많아요. 그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죄다 해묘미들하고만 연관이 돼. 기토가 아무래도 진짜 해묘미들한테는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주면서 터전을, 성장에 일정한 터전을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뒤통수 때리니까 조심해야 돼. 왜냐면 기토는 성장한 후에까지 성장 일정 기간 동안만 쓰는 거야 그들이. 그 다음에 똥꼬 찔러 그 튕겨 나가버려. 그러더라고. 묘가 되면은 무토를 향해 나가. 그렇지, 그렇지. 해자축 인까지는 기토에 있고. 그렇지. 묘가 되는 순간부터는 무토를 향해 나가. 여자친구도 해명이 만나가네. 저는 그거를 다 알고 만나요. 아, 무토 이제 묘가 되면은 을이 되면 나가겠구나. 그럼 다시 또 이제 해묘를 다시 만나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즐기는구만 진짜. 그냥 사유축을 만나. 남자 여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여자는 그 갑목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문제이고 남자는 저기 목이 아니잖아. 사유축을 만나서 축토에 담으라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뭐 저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저기 그 수기를 사유축에 활용 사유축을 수기에 활용할 수가 있잖아. 남자는 그거를 저기 아니 여자는 갑목을 잘라내면 잘라내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 의미가 전혀 틀리잖아 남자와 여자가.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몰라? 기토 남자는 사유축을 활용해서 개수의 시종자를 풀어낼 수가 있잖아. 이건 마누라잖아, 그렇지? 그런데 기 여자는 갑을 길러야 되는데 사유축에서 잘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 농사가 안 되잖아. 자식 농사는 되는데 남자 농사는 안 된다고. 그런데 남자는 이 사유축에서 개수의 마누라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 다르지 입장이 전혀. 그러면 차라리 수기가 낫겠네요. 개수라든지 이수라든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속에 있는, 사주에 있는 개유, 개사, 개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저 거를 뭔가 세상에 대신 알려주는 거지. 광고해주는 어떤 그 역할을. 그렇지. 해묘미 분들이 그런 걸 또, 해묘미는 아니고 위에 개수, 임수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잘 하더라고요. 대신 그걸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토는 해묘미를 만났을 때 입장은 그들이 기토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안정감을 느끼지, 일정 부분의 터전을 제공하니까. 하지만 대가리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뚫고 나가버리려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묘 여자가 힘든 거야. 기묘일 여자가. 왜냐면 이놈의 새끼가 남편이 계속 튕겨 나가고 찔러대거든. 그래서 못 견뎌. 그래서 이혼하기 쉬운 게 기묘일이야. 20대 때 결혼했는데, 아니 누구야? 그러니까 동기? 김효 일주. 김효 월주. 일주. 김효 일주 여자 손님이 남편이 결혼하고 아무도 생활비를 안 주고 자기가 각자. 아 생활비를 안 줬다고? 거의 이혼한 거랑 다름없이 그냥 같은 집에 살기만. 이게 괴롭힘의 대상 같은 거지. 해묘미의 묘목이 묘목을 만나면. 이제 기토가 묘목의 찔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의 대상 같은 거지. 묘목 기준으로 보면 기토한테 생활비 주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지. 쉽게 말하면 답답한 거지. 기토와 묘목의 사고방식이 너무 틀린 거야. 묘목은 막 밖으로 기어나가서 막 찔러대야 되는데 기토는 아주 군고구마 같거든. 묘목이 볼 때는 군고구마야. 실제로 바람은 여자가 피던데요? 다른 남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토는 묘목 기준으로 보면 기토한테 자기 거를 주면 기토가 자기를 안고 기를 수 없는 거다. 갑을 기르잖아. 그러니까 묘목을 주기 싫겠지.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야 당연히 갑 하고 짝을 이뤄서 촉촉한 토양에서 살고 싶은데 묘목은 수기도 없어. 그냥 또 말리기만 할 뿐이야. 그래서 못 견뎌. 사오미로 가면 더더욱 그냥 쪽쪽 찢어지는데 거기에 경호를 배합하면 배합이 좋아지는 거지. 뭘로? 을뱅경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 기묘 경호가. 그건 돈에 대해 좋은 거고 배우자는 이제 죽어나가는 거야. 배우자 완전 중요한 글자다. 그건 죽어나가는데 돈은 되는 거야. 이제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틀린 거지. 여자는 죽어나가는데 남자는 돈 세고 앉아고 자빠졌어. 근데 관계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이 이러면 여자가 굉장히 불편한 거야. 김이 그러면 이제 남자가 그냥 기미에 들어와서 죽는 거고, 이거 개미 소굴이고,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게임이야 이놈의 인생이라는 게. 기미 해묘미가 다 그러네요. 다 죽이는 거죠. 불편하지. 왜 불편하냐? 해준 감목이 있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희생당하는 것밖에 안 돼. 왜 희생당하지? 치가 기토라는 터전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준 감목은 성장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그거 거미인데 새끼 뒤에서 이렇게 기르는 개미, 등에 기르는 게 거미 중에 새끼를 등에서 기르는 거미 있잖아요. 여자 새끼는 알아도 그 새끼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미. 아니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도 등에서 개구리 새끼 기르는 거미. 근데 가족들한테 물질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뜯기다는 느낌. 그러니까 뜯길 것 같아. 당연히 뜯기지. 네. 뜯긴다. 그래서 이혼을, 기회도 이혼을 많이 해. 기회도 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런 거 이렇게 뜯어먹는 이런 거 하면 장 들어서 잘 되겠네요. 빵집이나 이렇게 난 같은 거 있잖아요. 해수출이 뜯어서 해수출이 인도 난 요리 손을 뜯어먹는 거. 이 기토가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난 요리 먹어. 뜯기. 오늘 그래 좀 뜯겨볼래? 저녁밥 먹을 때? 기토 자기 몸을 해묘미 이렇게 뭔가 보시하고 아니 보신 안 해도 되고 부담스러워 보신 느낌 왔지?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해묘미는 불편할 거야 이러나 저러나 왜냐면 얘는 계속 찔러대 근데 기사회 쪽은 물질적으로는데 문제는 기토가 여자일 경우에 또 불편해져.
왜냐면 남자 농사가 안 돼. 남자가 자꾸 뭐 자라니까 밖에 나가 바람 펴버린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기우면은 기우인데 뭔가 이렇게 남편한테 뭔가 좀 차갑더라고. 차갑다. 그러니까 자식 낳으면 더더욱 자식에만 신경 쓰고 어, 남편은 자식. 발로 차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자식들한테는 아주 극성인데 남편은 아주 엄격한 느낌이 들어요. 시종자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쉽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임정기에서 이제 갑쪽으로 해봅시다. 갑.